옥주현 씨가 모 언론사 자제와 열애 중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남자분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사실 옥주현 씨는 지난해 10월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해 남자친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남자친구의 존재만 밝힌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특징들까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소개팅 들어왔을 때꼭 물어보게 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에서 옥주현 씨는 자신에게 중요한 기준은 남자가 옷이나 패션을 너무 좋아하지 않고 A형이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남자친구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조여정 씨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라 덧붙였고요. 옥주현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잘 먹어서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볼때 어떤 남자분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실명까지 밝혀진 지금 실제로 이 기준들에 맞는 분이세요? 라고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덧붙여서요, 토크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뷰에서 스타들이 하는 말들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진리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